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익 강사 조수진입니다. 7월 30일 토익 시험 여러분, 칼을 갈고 있을 것 같아요. 방학이 굉장히 한 가지 몰입할 수 있는 좋은 선물과 같은 시간이죠. 토익에 몰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올인을 한 기간이 거의 이제 두 달이 가까이 된다면 아마 그 긴장감을 좀 더해서 약간의 이제 실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추어하고 프로를 제가 매번 비교해 드리는데요. 아마추어의 실수는 실전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그러므로 자기가 연습한 거를 최대한 발휘를 못 하는데 프로는 연습 패턴대로 한껏 역량을 뿜어낼 수 있는 게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흔들림 없는 그런 단단한 돌과 같은 어디서나 빛날 수 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실력을 쌓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긴장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잘 해오셨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한 대로 많이 못했다면 그 결과가 아마 여러분들의 과정을 반영하리라고 봅니다. 결과가 지나치게 못 나오던가 지나치게 잘 나오던가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준비한 만큼 결과가 나오니까요.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은 더욱 새로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의 오답 노트를 만들어 놨다면 그걸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을 꼭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아침, 9시 20분에 입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9시 50분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을 찾는 그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거든요. 저도 건물이 이쪽 저쪽이 연결돼서 구름다리를 뭐 건너가라 막 이렇게 할 경우에는 막 뜁니다. 근데 9시 50분까지 입실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제 40분까지, 35분까지 좀 학교에 도착해서 그 사실을 찾아서 좀 자리를 편안하게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의자가 높다든지 낮다든지 하면 의자를 좀 조정하시고요. 또 다리 떠는 학생들이 있는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다리 떠는 본인은 심리적으로 뭐 편안함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상당히 신경을 쓴다라는 거좀 생각하시고 남한테 좀 해를 끼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unspoken law, 그죠? 다 지켜야 되는 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사장에 좀 매너 없는 무매너 없기를 좀 바라겠고요. 감독관 분들이 좀 무매너인 분들도 간혹 계시는 것 같아요. 시험지를 좀 준비를 해놓고 배부를 하세요에 배부를 해야지 준비하고 안 하다가 비닐 뜯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 시험은 한 3분, 4분 정도가 지나서 시험지를 받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친절하게 먼저 이렇게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달은 진짜 대박달이죠. 근데 이제 일부러 말씀을 좀 편안하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여기에 그 토익 관계자가 아니라 그냥 선생이기 때문에 시험지 마킹하는 거 괜찮다라고 마음을 놓게 하는 그런 분들도 좀 계십니다. 이제 그런 반면, 시험지 마킹하지 마세요라는 것뿐만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파트 5를 푼다고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다음 중앙방송의 시계를 믿어야지 본인의 개인 시계를 믿고 시험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시계는 그 교실 안에 시계를 이제 걸어놓긴 하는데요. 중앙방송에서 시간을 정확하게 주니까 여러분들이 RC 시간에 75분 있다가 이제 끝나는 그 시간을 본인의 시계가 있으면 좀 맞춰 놓고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샤프 쓰지 마세요. 너무 동그라미 오래 걸리죠? 암피를 좀 독특하게 깠던지 이비 샤프 문방구에서 한 500원 정도에 팝니다. 마킹하는 시간도 좀 절약해야 되겠고, 답안지를 반으로 접어도 괜찮아요. 100개, 100개 이렇게 있어서 답안지를 바짝 붙여서 마킹을 막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안지를 이렇게 펼쳐놓고 하면은 좀 멀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접어놓고 마킹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어차피 OMR 카드는 빛을 쏴서 읽기 때문에 꺼멓기 칠한 부분만 읽히는 거여서 그 이외에 약간의 표시를 해도 그게 전혀 무관하니까 지장 없고요. 그 다음, 파트 3 같은 경우는 3개씩 이렇게 줄을 걸어 놓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형광펜이나 뭐, 다른 색깔 수도 괜찮고, 연필로, 32번부터 3개씩 끊어서, 이제 마킹을, 문제를 풀면서 바로바로 하시는 우리 고수들,
그쵸. RCC가 좀더 벌기 위해서 그러는 방법도 있고, 또 파트 5부터 7까지 마킹을 한꺼번에 옮기시, 또 밀렸을 경우가 있으니까 다섯 개씩 끊어서 밑줄을 걸어놓고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 준비 좀 잘하고 가시고요. 지우개 하나 챙겨가시고, 또좀 더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어컨을 아마도 틀고 할 겁니다. 그래서 LC 시간에 좀 소음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시면 꺼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지만, 여러분 껐다가 하다 보면 더 괴로움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차라리 약간의 소음이어도 좀 시원한 그런 고사장에서 LC 집중을 좀 높이는 게더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끄고 합시다 이렇게 했다가 막뒤 시선이 따가워서 다시 키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가 한두분 정도가 너무 덥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의를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날씨 상황으로는 그냥 켜고 시험을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RC 시간에 틀어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문제풀이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미리 먼저 문제를 우리 풀어보신 분들, 수강생분들은 이제 자료를 다운받는데, 아직 먼저 풀어보지 못한 분들은 그냥 문제풀이를 보시고, 제가 답을 먼저 툭 얘기하지 않고 약간의 시간을 좀 드리니까요. 문제를 정답을 풀어놓고 그다음에 제가 정답 찾는 그 과정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바꿀게요. 자, 101번부터 갈게요. 여러분 제 데뷔 특강이나 뭐 여러 가지 수업을 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약간의 그 중급 정도의 난이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막판에 문제를 푼다라는 거는 쉬운 문제는 꼭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맞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약간 어렵고 까다로울 수 있는 것만 제가 모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니까요. 이 정도의 난이도는 절대 아닙니다. 시험 보는 난이도는 이거보다 훨씬 떨어지고요. 한 5개 정도에서 승부가 갈라지죠. 860점 넘느냐 못 넘느냐.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 다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러므로 우리 시험 보기 전에 그냥 한번 쭉 정리한다 생각하시고요. 자,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101번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이런 식의 보기는 딱 봐도 어떤 문제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부정 대명사냐, 형용사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일단 보기를 보시면은, 자, 요두 개, one another, each other. 이게 지난 시험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또 이런 보기 구성을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작부터 내지 않은 문제를 좀 시작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다른 걸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거든요. each other, one another은 한 문장에서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동반 탈락거리예요. 그래서 버려지면서 둘 중에 하나인데, 얘는 어휘 문제가 아니라 어법으로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ny other과 other ones가 품사가 다르네요. other ones는 other이 형용사고 ones가 명사니까 얘는 명사예요. any other은 any 형용사, other도 형용사, 그래서 얘는 형용사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써드리는 품사는 이게 해당된 품사이기 때문에 뒤에 수반이 되는 게 뭐겠어요? 얘는 특히 명사가 수반이 되겠죠. 형용사, 명사 관계. 자, 이거는 명사가 수반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뒤에 보이죠? humanity detector. 자, 이것 때문에 풀이죠. 명사가 있으므로 형사가 정답이죠. 자, D가 정답이 됩니다. 기타 문제, 가능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each, any, every, 뭐, 이런 것들을 좀 볼게요. 자, some, most. 자, 여기 한꺼번에 묶어서 갑니다. each는 일단은 얘는 형사, 명사가 다 돼요. 명사일 때는 이렇게 사용이 되겠고, 뒤에는 특정의 개념, 더나 소유격을 쓰면서 복수 명사를 반드시 붙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어는 있으니까 단수 동사가 와야 돼요. 자, any는 car도 되고 칼수 돼요. 즉 가산에 단복수를 붙일 수 있는 굉장히 유일한 부정 형용사고요. any 뒤에 불가산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information이 대표적인 불가산으로 본다면 s를 붙여서는 안 되죠.
every 얘는 가산에 단수를 붙입니다. every car만 돼요. every cars 안 되고 information 불가산도 안 되고 is. 자, every가 만약에 복수를 붙인다면 every 2 months 이런 거는 모든이란 뜻이 아니라 마다란 뜻이 되겠죠. some, most 자 같은 취급을 한다라는 거는 가산 불가산 다 붙이고요. 가산이 올 때는 s를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불가산 쓸 때는 안 붙이고 당연히 of 자 이렇게 써서 뒤에가 명사를 붙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특정 개념 of 뒤에 전치사는 더나 소유격을 반드시 붙여야 된다는 거를 명심하시기 바랄게요. 자 넘어가죠. 102번 이 문제는 marked 자 일단 제가 매번 문제 풀때 설명드리듯이 쉼표를 찾아라 그러죠. 처음에 찾아야 될 거는 쉼표, 그 다음 동사 찾고 명사 찾고 이렇게 이제 순서를 밟아 나가시면 좋은데요. 버트 앞에 쉼표가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동사가 maybe left 있고요. should be 그래서 이 버튼은 등이 접속사입니다. 자 여기 안에 주어가 있어야 되겠죠. 자 marked confidential이라는 이 부분은 형용사 구에 해당이 됩니다. 즉, that하고 r이 있다가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복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는데 여기에 주어가 될수 있는 건두 가지입니다. those하고 they, this도 있긴 한데요. 자, 이거는 일단 those가 정답이 되고 they는 marked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여러분 those가 지시 형용사 대명사 여기서 지시 대명사라고 봐야 되겠죠. 자, 도우즈 뒤에 수식어 구가 붙으면 이런 식으로 도우즈가 정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도우즈 할래 뭐 데이 할래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이렇게 도우즈는 수식어 구가 붙어서 그런 거에 해당되는 종류만 같은 거고 다른 거를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다른 거. 자, 요거는 동일한 앞에 명사에 언급한 동일한 것을 얘기할 때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most packages 이게 day로 받아들이려면 이게 동격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이렇게 사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those marked confidential 이라고 찍힌 그것들. 자, 그러면 those는 패키지를 나타내는 종류긴 하지만, 그쵸? 다른 거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건이 컨피덴셜 찍힌 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갈게요. 103번. 자, improve라는 동사로 연결을 쭉 하고 있는데, 네 가지 보기를요. 일단은 쉼표 없고, 동사가 predict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절. 그룹 프리딕트 대절 이하를 예상했다. 셀스가 있고요. 그죠? 여기 동사가 있어야 되죠. 얘 때문에. 동사가 없으니까 실제를 갖고 있는 동사가 답이 되는데 이런 거는 오답 처리가 되겠고요. Over the next year. 자, 그 다음 improve는 자타동사가 솔직히 다 되거든요. 예. 네. 근데 여기서는 시제에 대한 거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next가 있으니까 미래적인 해석이 나와야 되겠죠. 과거적인 거다 빼세요. would improve. 자, c가 정답이에요. 그죠? 만약에 will improve 있어도 걔도 답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04번 계속 갈게요. positive라는 단어를 갖고 부사를 만들었는데 more, most, as 들어갔고 일단은 동사가 여기 있습니다. respond. 여러분 respond는 자동사죠. reply to와 respond to가 동격이에요. 자, 이 to가 전치사 to가 되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가 옵니다. 초정사 to가 아니고요. 답변을 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긍정적으로. 자, 일단 부사 분위기인데 then이 있어서 more 정답 c.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고요. 비교 구문. 동등 비교. 해서 만약에 나온다면, be 동사 as 형용사 as와 일반 동사, 그 다음에 as 부사 as. 이런 거 있고요.
또 as much A as B 이런 거 있어요. 여기서 A하고 B가 같은 품사가 와야 돼요. B 못지않게 A도, B만큼이다 A도. 그래서 뒤가 to 정사 오면 앞에도 to 정사 오고, 형사 오면 형사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품사를 앞뒤로 나열하는 동등 비교의 구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05번 갈게요. 오케이, 자, 이 문제는 R 뒤에 들어가는 형용사의 어휘 문제인데요. 자, 이런 전치사 같은 것들이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 13강을 보시게 되면 to 부정사와 동명사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표맨 끝에 부분에 보시면은 be 형용사 전치사 to를 붙이는 것과 그 명사가 뒤에 오겠고요. 자, 그 다음에 be하고 형용사하고 to 부정사 붙이는 거요.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분사도 있고 동사도 있고 전치사를 붙이는 거는 be a subject to밖에 없네요. 자, 이 be는 약간 끌렸다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것 때문에 be likely 얘는 to 부정사 붙여야 돼서 자, be subject to 자, 이것이 정답이 되죠. 어디에 달려 있다. 자, 계속 넘어가죠. 조금 더좀 보자면 be integral to 이런 거 있어요. 이것도 전치사예요. 어디에 필수적인 이런 거. 또 be responsive to 어디에 답변하는 이런 거 있고요. 네, 투 부정사 붙이는 거면 너무 많죠. equal to 부정사 또 be willing to 부정사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거 한번 쭉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분사도 있죠. be committed 전치사 to 그다음에 be 동사 원형을 붙이는 거니까 뭐 be request를 to 부정사 이런 것들 네. 자, 106번 넘어가죠. 이렇게 옮길게요. 자, 106번. 확대를 해서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스크린 캡처를 조금 잘못해서 이게 왔다 갔다가 안 돼가지고요. 여러분 좀 양해 바라겠고. 자, 그래도 잘 보이시죠? 자, 계속 갑니다. 형용사의 어휘 문제입니다. According to industry expert에 따르자면, it is highly that 절에 진짜 주어절이 연결이 되면서 이트는 가짜 주어입니다. 그래서 that 이하가 매우 어떠하다 이렇게 들어간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probable은 가능한, 있음직한, 그럴듯한 이런 뜻이고 confident는 앞에 반드시 사람이 주어가 돼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다. I'm confident about. 자, advisable은 to 부정사 잘 붙여요. to 부정사 하는 게 바람직한. 그다음에 potential은 잠재력이 있는. 자, 보통 이제 that 절이 어떠하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이 that라는 내용 자체가 가능성의 여부가 있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래서 it, that 사이에 들어간 형용사들이 it is highly probable that 절이라는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it is apparent 아주 명확하다면 이런 것들 있고요. 그다음에 it is 뭐 impossible 이런 것도 그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너무나 많죠. It is 또 vital. 그다음에 대절 그러면은 이 뒤에는 should가 또 생략이 됩니다. 이런 거. 자, 7번 계속할게요. supervise 동사 갖고 4개 보기를 구성 짓고 있으니까 일단 동사가 없으니까 동사를 묻겠고요. 태를 일단 보세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태 먼저 생각, 수 일치. 잠복수, 그 다음에 시제, 이 순서로 가면 되는데, 여기서는 태가 다 능동이네요. 그쵸? 능동태. 목적어가 뒤에 와 있습니다. 그럼 시제를 물을 가능성이 높죠? At the end of next. 자, next 때문에 미래인데요. 자, 이렇게 두 개가 좁혀집니다. 여기서 미래의 완료와 미래의 차이점 잘 따라오세요. 야, 일단 미래의 완료는 by the time. 이런 게 있어줘야 돼요. 현재 동사 쓰고. 아니면 by하고 미래 시간. 그때까지 완료가 되는 시점을 나타내서 as of 미래 시간 미래 시간을 주면서 언제
로서, 다음 달로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미래 완료는 이러한 장치들이 있어야지만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는 at나요, at. 다음 달에는 그렇게 할 것이다. 단순 미래 A가 정답이 되죠. 자, 그 다음에 108번 넘어갈게요. 자, 제가 좀 줄일게요. 네. 108번 갑니다. Previously. 자, 앞에 has worked. 자, 현재 완료 시제를 꾸며주는 동사 수식의 부사의 어휘 문제인데요. 자, 부사의 어휘 문제는 뭘 수식한지 먼저 꼭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 관계 잡을 때 이런 거 놓치지 마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내용을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라 그럴 때는 항상 인과관계, because, 양보, although 같은 거, 또 역적, but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목적, in order to 정사 이런 것들이 내용을 파악하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흘리시면 안 됩니다. 앞에 이 사람이 결과가 이렇다라는 얘기를 했어. 왜냐하면 worked in both business management and textile design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상적인 리더이다라는 얘기겠죠. yet는 have yet to 정사가 오랜만에 나오면 maybe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 뭐뭐하지 않았다 이런 관용구 같은 거. 그 다음에 이 especially는 특히 동사를 수식하기보다는 특히 전치사구의 수식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문장 전체 수식할 수도 있고 previously는 이전에란 뜻이고 ever은 여지까지라는 뜻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지까지가 경험을 나타내죠, 그렇죠? 자, previously가 얼마 전에 관련된 문제가 좀 나왔었는데요. 예전에 했다라는 그런 경험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이전에 그랬던 어떤 과거의 사실 여부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는 이래 본 적이 여지까지 있다라는 경험을 전제로 할 때는 이 사람이 아이디어란 리더다 이런 내용이 더 이상적이죠. 그래서 답은 D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previously의 오답의 함정이 좀 느껴지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지네요. 됐죠? 자, 109번. 자, 여러분 7강의 부사를 보시게 되면 아마 정리가 잘돼 있을 텐데요. quite, rather 이걸 묶어 드렸고요. well 따로 갔고 to, 그다음에 very, enough. 자, 그다음에 much, even. 자, 이렇게 이제 제가 나눠 드렸는데 일단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얘는 비교급 수식 부사예요. 비교급 수식. 원급을 수식하지 않습니다. 자, enough는 후치 수식이에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형사가 있으면 이렇게 빈칸이 뚫리면서 얘가 정답이 됩니다. 후치 수식은 얘밖에 없으니까. very는 강조하는 거죠. 형사가 이렇게 오겠고, 이거는 부정의 뉘앙스예요. 이거랑 비교를 해야 될 게, too much, much too. 이거랑 좀 비교를 해야 되죠. 자, too much는 I don't have too much time. I don't have too much money. 그게 명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 얘 분사는 형용사를 보셔야 됩니다. 자, much to가 이게 부사예요. 근데 내용이 좀 부정적인 의미니까 형용사가 와도 좋은 형용사는 안 오겠죠. 뭐, way to의 동격이다 생각하시면 that's way too hard.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 이러지, way too 뭐 beneficial 이런 걸 넣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well은 얘가 잘, 꽤 있어요. 꽤. 잘도 있지만 꽤도 있어요. 동작을 잘했다라는 것도 물론 수식을 할 수가 있겠지만 꽤 상당히라는 해석으로서는 얘가 과거 분사 수식이 좀 많습니다. Well qualified 이런 거, well known 같은 거 있죠. 자, 얘도 상당히 꽤인데요. 얘는 일반 형사 수식하기 좋아요. 근데 이제 query 같은 경우는요. 얘가 분사가 아니라 이 생긴 자체가 일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quite query 그러지 또 well query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내용 살펴볼까요? Has reported that here를 보고했습니다. The new mobile telephones are the lightest to be purchased by the department. 자, 여기서 최상급이 보이네요. 가장 가볍다요. Are lightest, 덜을 붙여서 가장 가볍다. 자, 그러면 얘를 수식하기 가장 적절한 게 뭐겠어요? 자, 여기서는 white하고 뭐 quite well 이런 거다 제껴놓고 여지까지 가장 가벼웠다.
이게 여기서도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애벌이 과거에서 지금까지 경험을 나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과거에서 지금까지 나온 제품 중에 가장 어떠하다 이런 수식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A가 정답으로 풀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10번 갑니다. 자, 일단 동사 있다 없다. 동사 있죠? B subject to. 자, 문제가 문제를 도와줄 수도 있네요. 그렇죠? 자, 주의 깊게 살펴보면 여기는 동사가 들어갈 수가 없고요. All else가 일단 주어죠. 어리 수일치가 됐으니까. 자, 그럼 여기 들어갈 단어는 뒤에 더 명사를 붙였기 때문에 이 명사를 목적으로 삼을 만한 동사의 성격은 있되 시제는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exceeding이 정답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얘를 태문제로 생각하시면 돼요. 순서를 이렇게 잡으세요. 첫 번째, 자, 본 동사와 절의 숫자가 같은지를 확인한다. 여기 과정에서 갈라지는 게, 아, 내가 준동사를 정답을 처리할지, 본동사를 정답을 처리할지가 나와요. 본동사와 절의 개수가 같잖아요. 그쵸? 절이 하나고 동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준동사를 골라야 된다는 문제라면 얘는 태를 골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의 문제는 일단 보기에 깔린 동사가 자타동사인지를 확인하시고요. 익시리가 타동사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ing, 능동. 정답이 C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게 맞아요. 자, 이거를 절로 늘리면 that, exceed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hat 빠지고 exceed를 exceeding으로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11번. 자, 제가 아까 다른 문제 풀때 살짝 언급을 했던 게 여기 바로 나오는데요. 자, 일단 앞에 imperative 있죠. imperative. 자, imperative가 필연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사가 주장, 강조, 권유일 때 대치해야 should 생략 이러면 형용사도 마찬가지. be 동사가 있고 뒤에 important나 vital, essential, necessary 이런 좀센 형용사가 있다면 여기도 should 생략 동사 원형 답이 되겠죠. 그죠? 시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여러분 도움이 되죠. 대거와 과거는 항상 동만 달라. 자, 동사가 필요하니까 얘는 아니고 b 정답. should가 생략돼서. 자, 112번. 오케이. 자, 이것도 쇼우스가 일단 있네요. 그쵸? 자, 준동사 찾기 문제를 제가 많이 좀 골랐는데요. quarterly survey. 자, 뒤에 동사 넣으면 안 되겠고, 자, by가 있다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문제 풀었던 거하고 반대로 exceeding을 풀었다면 여기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preferably를. 자, A가 정답이 됩니다. 태문제예요. 113번. 자, by the time. 아까도 얘기했던 게 바로 적중. by the time. The magazine article, devices. 자, 쉼표가 일단 여기 찍혀 있습니다. 자, 뒤에 동사 보세요. 자, 여기가 과거네요, 과거. 자, 그럼 과거면 이쪽도 과거 종류로 가져야 됩니다. 이미 이랬었다. 보통 이제 대과거를 쓸수 있어요. 여기도 과거로 가세요. 시제를 맞추기. 시제 따라가기, follow. 자, B 정답. 만약에 뒤에가 미래 완료라면 그때는 현재가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그때쯤에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다. 미래 완료는 by the time 주어 현재 will have a PP. 여기서는 과거니까 과거가 정답. 그래서 B 정답이에요. 자, 114번 갑니다. 형사의 어휘 문제. make가 일단 오형식이에요. audience를 어떻게 만들다. sitting through long presentation. 아주 긴 presentation에 앉아 있는 거는 audience들을 어떻게 만들다. remarkable. 괄목할 만한 restless. rest가 쉬다인데 rest가 반대말이죠. 그죠? 자, 이게 침착하지 못한 들떠 있는 뭐 끊임없이 활동적인 이런 뜻이고요. concise는 우리 옛날에 콘사이스라고 사전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름을 아는 분들은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으세요? 네, 간결한 이란 뜻이에요. excessive 아까 ex라는 동사 형용사 형태 과도한. 자, 그럼 정답이 이 사람들이 reckless, long presentation에 앉아 있는 건, 이 사람들을 reckless하게 만들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 audience is B동사에 들어갈 게 뭔지를 고른다면 사람하고 붙을 수 있는 건 정답이 B가 정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5번. 자, 이 문제는요, B 동사 뒤에 that라는 게 있다라는 것 같고, 문제를 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that 이하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assuredly
우리 능동을 쓸 때는 보통 어떻게 쓰죠? assure somebody that 이렇게 써요. 그래서 insure하고 assure 제가 매번 비교해 드리는데 that he를 guarantee 하다고 누구에게 that he를 확신시키다 그 예를 수동태로 만들면은 be assured 다음에 that 이렇게 잘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정답 A가 되겠고요. 116번 갈게요. 이 왔다 갔다가 좀 불편하네요. 제가 쭉 가져와 130번. 반 왔으니까 지금 반만 풀면 됩니다. 자, 전치사의 어휘 문제인데요. Its main competitor. 자, 이 회사의 main competitor의 어쩌고 ergonomic. ergonomic chair, chair이 주어고요. 여기 뒤에가 is it lightweight 동사죠. afforded. 자, 이게 형용사 구고. comes in variety in a variety of colors. 이런 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게 인체공학적이라는 뜻인데 의자가 여러 가지 색깔로 나오고 가볍다요. 자, 그러면 이 업체의 경쟁자와는 어떻게? To contrast, 대조적으로 정답. By way of. 자, 이거는, 무엇을 거쳐서 경유하여, instead of 대신에, so as는 to 정서 이렇게 붙여서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정답이 A죠. 자, 117번. 자, 이 문제는 about 뒤에 들어가는 절을 수반하는 명사절 접속사 문제입니다. 자, 그럼 전치사 뒤에 명사절 가능하죠? 여기 동사 있으니까. 자, 보기를 보시면, whether, whom, who, whenever 들어가는데, 완전 문장이 붙었어요. 자, 정답, whether. A가 정답이 됩니다. 자, 요거를 물을 때도 있고요. 자, as to를 물을 때도 있었어요. as to하고 about의 동격이 되겠고. 118번. 부사의 어휘 문제입니다. The store, charge, credit card, twice. 두 번을 잘못 부과를 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inadvertently. 자, 좀 어렵죠? 이게 mistakenly 하고 동격이에요. 그래서 실수로라는 뜻으로 외우시고요. 119번. 자, until you are otherwise. 자, 우리 otherwise 얼마 전에 나왔고요. 달리 다른 식으로 하는 해석이면서 앞에 내용은 due to, 이유를 이제 언급을 하니까 또 인과관계 내용 잡으시고요. The ongoing renovation. 지금 현재 로비에 있어서의 개조 때문에 please don't enter the building. 들어가지 마세요. 무엇을 통과하면서 through the north entrance until you otherwise. 자, 여기서 notify가 정답이 됩니다.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달리 다른 식으로 지시를 받지 않으면 이 건물을 이쪽 문으로 통해서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A가 되겠고 아까 assure하고 이 구조가 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notify하고 inform 같은 동사는 somebody에게 대절 이하를 알리다, 공지하다죠. 그 somebody are Somebody is notified 됐죠? informed 됐죠? 아까 assured 됐죠? 이렇게 사용이 많이 됩니다. 120번. 자, falling이라는 단어가 뒤에 붙었는데요. to win. 자, 여기서 to 정사 이렇게 왔다는 거는 이 falling이 to 정사의 관계가 얘가 목적어예요. 자, fall, fail, falling이래. 자, sorry, fail. fail to 부정사. 그러면 to 정사 하는 거를 실패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to win customer support를 얻는 거에 실패하는 거 이후에 앞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프로그램이 has been withdrawn from the market로부터 이제 걷어들여진 거야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자꾸 서포트를 못 얻었으니까 이거 제품을 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repeated 하시면 안 돼요. 자 이게 동작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동명사로 보신다면 준동사나 동명사 repeatedly가 정답이 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 투정사 하는 걸 실패했다는 뜻이 되겠죠. 21번. 자, 이 문제는 어휘 문제. Is the most novel business feature. 오랜만에 이런 문제 보는데요. 자, 지금 앞에 A leading telephone service provider가 the most novel business. 자, 이 뒤에가 복수명사가 아니네요. 그쵸? 여러분들이 어몽어를 했을 것 같은데,
피동사 어멍하고 뒤에는 복수 명사가 와야지만 이게 답이 돼요. 이러면 앞에 있는 주어는 복수 명사들 중에 하나다 이런 뜻이 되는데 뒤복수가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럼 뭐가 정답이냐면 be considered가 정답이 됩니다. 앞에 있는 업체와 뒤에 있는 비즈니스가 동격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어하고 뒤에 있는 명사가 이렇게 오는데 수동태라는 태 뒤에 명사가 오면서 가능한 태가 사형식하고 오형식이 있거든요. 이제 제가 가능하다라는 말을 드린 이유는요. 보통 이제 주어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비동사하고 삼형식의 수동태면 뒤에 명사가 올 수가 없어요. 전치사가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명사가 있으면서 이런 구조를 이루는 게 비동사 awarded, 센트, 프로바이디드도 사용식도 있어요. 기분, 그리고 명사 이렇게 와요. 그래서 앞에 들어가는 건 수령인, 뒤에가 공급물. 근데 얘가는 동격 관계가 가능해요. 앞에 있는 A가 B로 간주되다, 앞에 있는 A가 B로 임명되다 이렇게 되니까 appointed 이것도 임명되다, name 임명되다. 됐죠? 네. 자, 그다음 122번 갑니다. 지금 시각이 오전 2시 55분. 네. 자, 제가 자꾸 눈이 감기네요. 네. 자, 여러분, 열심히, 제가 안 자는 시간에 여러분도 안 자길. 네. 네. 같이 앉아야죠. 네. 자, 계속 갑니다. 22번. 이게 조금 어려웠었어요. 그쵸? 자, After our company expanded into international market으로 확장이 됐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레비뉴 총 수익이 더블. 얘가 동사야. 두 배가 뛰었다. 여기 들어갈 품사는 일단 뭘까요? 여기서는 자동사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 문장이 가능하죠. 부사가 정답이에요. 부사. 애벌은 여지까지 이렇게 왔다든가 much more, even more. 이 동반 탈락거리 나오네. 자, 아까 얘기했듯이 much하고 even이 비교급 수직 부사면은 얘가 답되면 얘도 답되겠죠. 그쵸? 요거 두개 싸웁니다. more 되니 부사가 있어요. 두배 이상 뛰었다. 그래서 C가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more 되니 숫자도 수식하기 좋아요. 자, 123번. 자, is 더가 있고 method 있습니다. 얘가 굉장히 중요한 장치죠. 자, 더가 있다는 거는 뒤에 명사가 있는 상태에서 형용사가 들어가서 명사 수식이죠. 형용사 두개 있습니다. preferring이냐, preferred이냐, 타동사 명사 수식 PP가 해요. 더 선호되는, 그 정답이 C가 정답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preferably라는 게 출제가 좀 되는, 단어인데, 가급적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가급적으로. 자, 124번. amid는 뭐뭐하는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환호하는 가운데, amid shouts of joy, amid tears, 눈물을 흘리면서, 뭐 이런 거. 자, against는 대항이고, besides는 게다가, except은 제외죠. The advice of the board of director did not vote to support the merger.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됐네요. 투부정사하는 거에 찬성을 안 했다. 이거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이거에 대항하여, 반대로. 의견이 있는데, 이거에 맞지 않게 딴 결과를 보였다는 얘기죠. 행동이 있어서. 자, B가 정답이 됩니다. 125번. 자, 이 문제는요. contrast가 여러분 자동사도 있는 거 혹시 모르셨죠? sales figure이 contrast with those prior to the launch of aggressive advertising campaign. 굉장히 아주 공격적인 그런 광고 캠페인의 전 판매 수치 하고는 상당히 대조를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Sharply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날카롭게도 있지만 뚜렷이라는 뜻도 있어요. 126. 투어리즘에 있어서의 상당한 뭐가 have had a significant impact. 뭐뭐에 있어서 영향을 끼쳤다. 자, 그러면 fluctuation 요동, perception은 인지치가 nourish는 narrator 알죠? 서술, 또 obligation 의무. 얘는 투정사 잘 오거든요.
정답 fluctuation. 오르락 내리락하는 요동치는 안정하지 않은 불안정함. 27번. 자, 이거는 이해가 결정해. help. 자, 요 관련된 게 조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help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됩니다. 요거를 뭐뭐하도록 돕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diagnose. 자, A가 정답이 돼요. 28번. 자, 이거는 아주 가끔 문제를 내는데 한 9년이나 8년 만에 하나씩 나오다가 최근에 얼마 전에 좀 냈었어요. 그래서 또이 어려운 문제를 좀 내는 의도가 문제 난이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이걸 어법으로 풀으세요. Uncomfortable they may be. 형사를 끄집어 당겨서 붙일 수 있는 분사는 이밖에 없습니다. However, 자, 이거는 no matter how하고 동격이에요.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상관없이지 그러나를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 129번을 갈게요. 이 문제는 멀지 so 자 부사 어휘 문제 동사 수식하는 거 같고요. 앞에 요 회사와 요 회사가 매우 어떤 방법으로 합병을 한 이래로 have yet to 부정사 아직 못했다 이런 뜻인데요. 어떻게 합병을 했길래 그럴까요? shortly 곧 얘는 미래랑 어울려요. expectedly 예상 맞게끔 jointly 합자요. recently 매우 최근에 최근에 그래서 그런 이래로 아직까지 결정 안 됐다 이런 뜻이 되겠죠. 정답은 D가 정답이에요. 130번 마지막. 자, traffic is being 어떻게 되고 있는 중이다. 자, 얘가 능동을 바꿔서 여러분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traffic 교통 흐름을 어떻게 했다가 교통 흐름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가 되겠죠. divert. 자, 얘가 정답. 여러분 divert가 방향을 돌리다거든요. 우회하는 거. 딴 데로 돌리다. 교통 흐름이 딴 데로 돌리고 있는 중인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정답이 B가 정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수고하셨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자, 저는, 8월, 여러분 원격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good luck. I wish you good luck. I will keep my fingers crossed. 자, 이게 십자가라고 그래서 행운을 빕니다라는 뜻이에요. 집중 잘 하시고요. 정리 잘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